예, 바닥권을 강하게 다지고 올라오는 유망 종목 발굴합니다. 최명성의 바닥 탈출, MTNW 최명성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아주 셔츠 색깔이 아주 환합니다. 멋있습니다. 예, 종목도 좀 환한 곳 봐야 되는데, 일단 지난 15일, 1월 15일에 언급하신 GMB 코리아가 예, 목표가 달성했습니다. 잠깐 점검하죠. 네, 그 GMB 코리아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차, 수소차 부분에 부품을 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제가 지금 잠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약 3주 전에 약 5,150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가를 들었는데 바로 급등을 했죠. 그다음에 이제 다시 눌렀다 갔는데 장중에 6,17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약22% 정도 수익은 나왔고요. 제가 목표가를 6,000원 드렸는데 6,000원을 어제와 또 일주일 전에 두번 돌파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현재 수소차, 전기차 그 관련주가 가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면서 목표가는 7,000원에서 8,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반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그러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GMB 코리아 잠깐 봤고요. 오늘 관심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오늘 관심들은 제가 3주 전에 추천해서 약 3%대 그 추천했는데 바로 그날 당일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. 다시 그 위치가 온것 같습니다. 오늘의 추천주는 퍼스텍이 되겠습니다. 퍼스텍은 1975년에 설립된 그 45년 된 관력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전자계산기기 및 주변 관료기기 생산 및 판매, 임대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특히 임대 서비스업, 정밀기기 생산 및그 제품을 판매와 함께 수출도 하고 있고요.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퍼스텍은 국가 방위, 방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방위 산업은 이제 정부 주도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및 기타의 장비 등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장비 업체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에 있어서는 뭐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또 요즘 그 각광받는 드론 관련 판매 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. 영업이익은 보통입니다. 유보율이 62%인데요. 현재 외국인 쪽에서 계속 일주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예, 퍼스텍입니다.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. 네. 예,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확히 그 3주 전에 이날 추천했는데 3%부터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래서 꽤나 놀라운 급등주가 급등을 했는데요. 그때 이제 매집 거래량이 나왔고 사실 이제 떨어졌지만 다시 제자리가 왔지만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. 매도 물량이 없는데 이 종목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7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. 여기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매집 패턴이 나오고요. 어느 정도는 정밸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차트상은 뭔지는 모르지만 공부하다 보면 7일 연속, 6일 연속 양봉이 나오다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가 거의 뭐 다반사입니다.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회사에 뭐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봉을 보시면 예전에 보통 6,500원, 많게는 8,500원 간 주식이 현재 2,000원대,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나 있고요. 현재 주봉 차트인데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종목은 거의 뭐한 4, 5개월 연속 바닥을 잘 잡고 있습니다.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예전에 거의 올랐다면 이 종목은 6,000원에서 7,000원, 8,000원 갔던 주식이 제일 바닥입니다. 보시면 월봉에서 가장 바닥 이 지점을 잡고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패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제 매일 전 종목을 뭐 2,200개를 뭐두 번에서 세번 봅니다만은 바닥을 이렇게 잘 잡은 종목들은 시간이 가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월봉도 좋고 주봉도 좋고요, 일봉도 좋은데 현재 2% 정도 상승하는데 그 매수가는 상관없습니다. 뭐 가격 볼만하고 잡으시고요. 매수가는 2,250원부터 뭐 2,300원, 4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. 1차 목표가는 제가 약20%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2,700원을 드리겠습니다.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여기서 매집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3,000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 2,700원 드리고요. 2차는 3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손절가는 또 2,1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자리가 너무 좋고 바닥에서 일봉, 주봉, 월봉상 제일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. 상승 시 분할 매수, 상승 시 분할 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
예,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 퍼스트 관심주로 살펴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